부회장님을 배신하고 12살 정혜수와 차강주를 바꿔치기 하면서까지 그 치킨 아버지인데 나 회장 지시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바꿔치기 한 게 고술장님이었어. 제가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 죄책감으로 구치소에 있던 저에게 부회장님 딸이라고 알려주신 거고요. 부회장님에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정혜수 씨에게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.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... 엄마가 딸을 못 알아보고 가짜 딸을 진짜 딸로 알고 살게요. 그걸 다 알면서도 어떻게 지켜보기만 해! 죄송합니다. 유민상 대표 살인교사도 부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억울하게 끌려가신 거예요? 알고 계십니다. 제가 했다는 거. 근데 왜 가만히 있어? 왜 부회장님은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요? 왜 당신을 용서하지? 난 절대 당신 용서 못해. 부회장님 무죄 밝히고 죄값 받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정 본부장에게도 벌 다 받겠습니다. 부회장님부터 구하세요. 제가 고실장에게 죄값을 물을지 용서를 할지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. 목숨 걸고 수행하겠습니다. 본부장님.